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7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서부 지역에서는 비쇼로드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크라이나군이 한 차례 격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가 이르핀강을 넘었으나 이르핀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드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해서 포격을 가한다거나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군도 쓰기 시작했어요. 스미 지역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한 차례 전투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미를 포위하려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을 가해 물리치는 데 성공한 것이었죠.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이 수미를 포위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병력을 재정비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를 함락시키기 위해 탄약과 연료를 재보충하고 있고요. 하르키우를 넓게 포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움 지역을 점령하고 넓게 포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에서 러시아군을 족족 격퇴하는 것입니다. 시가전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적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생각하고 있는 작전들이 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물론 포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마리우폴처럼 극단적인 포격은 안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루반스크 지역에서는 루비진에,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함락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그리 큰 공격은 아니어서 루반스크 지역의 전선도 그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는 끔찍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150 자동화 수총 사단의 장성 한 명도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일시적으로나마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북쪽의 포위망을 뚫는 데 성공해서 어느 정도 보급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어 마리우폴이 더 많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우폴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2014년의 돈바스 전쟁 때부터 마리우폴이 요새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성처럼 변모를 해서 특정 보급품과 치장 물자를 쌓고 도시에 방어 시설을 많이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리우폴에서 오랜 기간 방어를 해준 덕분에 러시아군의 모든 작전 계획이 뒤틀려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드니프르강 동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더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마리우폴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마리우폴의 미할로프카, 스타프카, 포트만카, 바실레프카가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전쟁 범죄를 일으킵니다. 마리우폴의 민간인 대피시설을 공격한다거나 병원 등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민간인의 피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을 대피시킬 수는 없습니다. 민간인을 대피한다고 휴전을 해도 러시아군이 폭격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도망갈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가 했더니 또 진격을 멈춘 모습입니다. 아마도 재정비를 하고 옥선을 강화하려는 목표로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포리자 방향으로 계속 진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콜라이우는 계속 묶어두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미콜라이우의 폭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데사에서도 폭격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오데사에 폭격을 가했는데요. 오데사 연안에서 14척의 러시아 해군 함선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상륙작전은 북쪽에서 오는 러시아 지상군과의 양동작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선결 조건이 없는 이상 오데사에 대한 상륙작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아예 감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국지적인 중소규모의 전투만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마리우폴을 끝장내고 다음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마리우폴이 함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게 올스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역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러시아군이 다소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